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슈와 그리고 투자 전략의 전문가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개설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방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고 함께 해주실 스피커분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뭐 역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공매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분도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떤 분이 이야기해 볼까요? 젤리 대표님이 먼저 공매도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안 받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나스닥이나 기타 해외 지수들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한국 시장이 약세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약세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고 오히려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상승 흐름으로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종목별로 봤을 때도 조금 움직임들이 있는지 체크해 주실까요? 네네. 저는 사실 종목군으로는 제가 두 가지를 우선 그래도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조심하자라는 의견이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1년 동안 어쨌든 지금 413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돼 있었는데 그동안 대차 잔고,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거의 유지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별로 대차 상환을 하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쪽이 속된 말로 이제 존버를 한 쪽은 좀 조심을 하자. 왜냐하면 그들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당연히 유지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근래 한달 정도 동안 대차 잔고가 급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젤리 대표와 함께 일단은 뭐 체크를 해봤고요. 명승부사 전문가님도 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전문가들은 뭐 공매도 영향 그렇게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그래도 한편에 또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공매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주 어차피 공매도가 한번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매도 세력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약세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시기는 오히려 그때였고 공매도가 좀 나온다고 해서 요이 땅 하고 공매도가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외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네. 주식보다는 선물 매도로 그리고 또 이제 주식 선물이었죠. 그런 걸로 공매도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시작됐다 그래서 요이 땅 공매도 막 들어와 이런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좀뭐 정상적인 흐름으로 다시 진행된다고 보면은 최근 조정은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명승부사 전문가님이 과감하게 오히려 좀 도전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여전히 좀 이번 주에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전문가님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문가님께서 명승부사 전문가님이 지난주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예. HMM에 굉장히 꽂혀 계시잖아요. 네. 아, 오늘은 어떻게 보세요? HMM을 꽂혔다는 말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네. 주목하고 있다. HMM을 보유하고 있다. 네. 만원 이하부터, 7,000원대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계속적으로 좋게 봅니다. 그리고 HMM보다 또 최근에는, 조선주, 철강주도 흐름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조선주에서는 탑픽으로 뭐 현대중공업, 현대 미포 조선 것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HMM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추세가 꺾인 쪽이 오히려 공매도의 타겟이 될수 있어요. 보면 약한 쪽이 더 병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렇다면은 강한 주식들은 공매도에 크게 노출될 것보다는 오히려 약한 주식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저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이 타겟이 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명승부사 전문가 이야기 해봤고요.